70년 대담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대담을 하긴 할 건가 봅니다만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뭐 지킴이 같은 역할이죠. 예, 팬클럽 회장도 하셨고 그랬는데 아예 그냥 신년 대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해야 할건두 가지 유감이다. 유감 천황이 유감 표명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말인지 하나는 몰카 공작 그리고 탄핵 공작 여기에 관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강신업의 예. 재등장? 뭐 이런 예. 거잖아요. 이게 본인이 이제 등장할 만한 국면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꺼리를 만든 거죠. 예. 지금 벌써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팬클럽, 팬카페, 위드 후니. 예. 그다음에 또 이쪽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건희 사람도 있고 또뭐 건승 코리아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이 팬클럽들이 벌써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붙었거든요. 유난 이 충돌 이후에. 이런 속에서 아 내가 드디어 윤석열을 지키는 또 김건희를 지키는 소위 호위무사가 되겠다 하고 지금 본인 스스로 등장한 건데 이 갈등 국면에서 김건희를 지키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겠다는데 최소한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 심지어는 이 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약 수사에서 얘기되는 던지기 수법까지 거론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서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중도 확장 전략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다시 윤한 갈등을 윤한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래 못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일 의아스러운 발언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정권을 지킨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는 그러니까 건지. 김건희와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 특히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디올백과 관련한 것들은 철저하게 그냥 절연을 하고 끊고 가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꾸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러면 왜이 여론조사가 중요하냐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 30% 지금 31% 나온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28%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대통령의 말을 듣고 국정운영의 동력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잘 국민의 민심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심과 지금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정운영은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야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조차 김건희 여사 사저로 가라, 뭐 집으로 가라 이런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명해진 것은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 충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이른바 선출된 권력, 대통령이라고 하는 선출된 권력 뒤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배우자 김건희다. 김건희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 있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은 강신업 변호사죠. 김건희를 정권 차원에서 지키자고 하는 그 사람 논리가 조용하다가 다시 나온 것 자체가,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번 이 당정 간의 갈등, 윤석열 한동훈 충돌을 통해서 도드라진 것은 문제의 본질은 다시 한번 김건희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거 있다. 저는 뭐 삼국유사 때나 나와서 일이 요즘 다시 재현되는 것이 굉장히 씁쓸한데, 천공. 이란 인물이 이렇게 시끄럽게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적이 있었는가? 무속과 관련된 논란이 이렇게 논란이 된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데이 무속 관련 논란은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제기를 했던 그렇죠. 부분입니다. 유승민 후보도 이건 뭐 공작도 아니고요. 또 이야기했었고. 여러 언론에서 무속과 관련된 인물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캠프와 관련된 곳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사의 팬카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팬카페 관련자들이 나서거나 혹은 팬카페 사진이 유출되거나 이런 사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네, 거죠. 팬카페가 또 극단적이잖아요. 예, 네, 극단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걸 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더그 대통령이나 여사를 안으로 그 소외되게 만드는, 국민들로부터 소외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지지층, 강신업 변호사 같은 사람들 또는 국민의힘의 맹목적인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너무 재단 홍보를. 정치원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